보니까 달마다 유일하게 해가 이겼잖아. 능가경제 151회차 서일모입니다. 지난 시간 이때의 대해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 오직 원하옵나니 일체 법에 상속하는 뜻과 해탈의 뜻을 설해 주옵소서. 만약 일체 법의 상속과 상속하지 않는 상의 바른 분별은 바로 처와 모든 보살입니다. 일체 상속과 교묘한 방편을 바르게 의하여 마치 설하는 뜻에 떨어지지 않겠나이다. 계착 상속, 선어 일체 제법 상속 불 상속상, 상속에 계착하는 것이요. 일체 모든 법의 상속과 불상속의 상이 바른 것입니다. 급위연설문자 망상각 유행일체제불찰토 무량대중 역자재신 통총지지인 종종변화 광명초유라. 그리하여 언설과 문자와 망상의 깨달음을 떠나 일체 모든 불국토를 유행하며 한량없이 많은 대중을 차지한 신통력과 총지의 인으로 가지가지의 변화로 광명으로 밝게 비출 것입니다. 각해 선입 십 무진구 무방편행 유여 이를 많이 사대 깨달음의 지혜로 신무진구에 바르게 들어가 무진구 바로 담이 없는 그런 곳이죠. 오히려 해나 달이나 만이나 사대처럼 방편이 없는 무방편행을 할 것입니다. 텅텅 빈 이치를 알기 때문에 바로 방편도 다 공하다는 이치를 안다는 얘기죠. 일체지 이자망상 상견 견 일체법 여환몽 등 일체지 위에서 자기의 망상을 보는 것을 떠나 일체법이 마치 환이나 꿈 등과 같음을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전부 뭐예요? 꿈이나 환상이죠. 전부 자기 망상의 상으로 형성된다는 것이에요. 입불지신 어일체 중생계 수기소응 이위 설법 이인도지 설령 안주 일체 제법 여환몽 등 이유무품 불지신에 들어가 일체 중생계에서 그 응함에 따라 설법으로 인도하여 각기 모두 일체 모든 법은 마치 환이나 꿈 등과 또 같음에 안주하여 있고 없는 유무품을 떠나게 할 것입니다. 있다 없다 하는 유무에 분별하는 마음을 떠나게 할 것입니다는 얘기죠. 급 생멸망상 이연설이 기신전승이라 또한 생멸의 망상이나 생한다, 멸한다 하는 이것도 망상이죠. 또 언설과 뜻이 다르나니 그 몸을 수승하게 전승하겠습니다. 불고대해 선재선재 재청재청 선사념지 담이어서 부처님께서 대해에게 말씀하셨다. 바르고 바르도다. 진리를 듣고 진리를 들을지어다. 바르게 사념하여 그대를 위해 설하리라. 대해 백불은 유연 수교 대해가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다. 오직 가르침을 받아 따르겠나이다. 불고대해 무량일체제법 여소설의 계착 상속이라 부처님께서 대해에게 말씀하셨으니 한량없는 일체 모든 법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뜻에 계착하여 상속하느니라. 뜻에 집착하여 상속하느니라 라고 했는데 자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능가경제 15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서글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D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참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글봉 스님의 SID 불교교육대학